실업자 취업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취업자 고용이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지위를 많이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을 또 감안을 하면 이건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라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라고 하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 1%와 나머지 90% 또는 10%와 나머지 90%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겁니다. 농사지어서 살 수 없는 게 지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농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취약계층으로 하고 농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5대 취약계층에 들어가고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농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누가 가져가는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관이 협력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이해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시지안이라는 중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뿌띠 부르주아 사회주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중 공유제의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총칭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유 자원으로부터 수익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기본소득의 훌륭한 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려서 탄소세나 생태세나 아니면 자동차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지자체 차원의 공유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That opens many questions. So, talking about the commons and talking about public inheritance, talking about how and why very ordinary citizens also deserve an equity of the society that the land that they belong to.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어떤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 그런 그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도 역시 발칙한 상상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It is quite complicated to get the money. For example, if you grow apples or if you have cows, you would get different amounts of money. So it's really complicated. So a basic income would really be way easier. You know, to manage and to get less stressful, I think, for both sides.